2012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2012년은 자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가 않았어요. 자산시장의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될까? 전세가율이 아직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의 상승으로 이끌기 위해선 1에서 1년 반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그 국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특히나 지난 2022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쭉쭉쭉 빠지면서 2,000건 이하로 된 것이 작년 상반기부터였는데 6개월 정도 뒤에부터는 매매 지수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 거래량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2,000건 이하 내외로 될 가능성이 높고 12월은 완전히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매 지수, 쭉 호행하는 매매 지수 자체가 23년 12월 또는 24년 1월부터는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은 적겠죠. 네. 자, 오늘 또 수요일이죠. 채권 얘기를 자세하게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이 증권 투자 전략팀의 신월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로 시작해볼까요? 앞서서 뭐 금리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팀장님하고는 우리 얘기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네. 네. 한국은행 금통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일단 동결적으로 가닥이 또 잡히고 있죠? 내일 열리고요. 네. 올해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회의. 네. 국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뭐 다 아시다시피 네. 3.5% 동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제 7회 연속 동결이 될 텐데요. 7회 연속 동결. 네. 네. 시간을 되돌려보면 올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 3.25%에서 3.50%로 25bp를 올렸고요. 그동안에 쭉 동결을 해왔습니다. 이 스탠스는 이번에도 유지가 될 것이다 네. 라고 보여집니다. 7회째 동결을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 동결 방향이 이렇게 쭉 한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이 위로 갈 건지 금리 방향이 아래로 네. 갈 건지 언제가 될 건지 이제 네. 그게 관심사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가 볼 때에는 위로 가지도 못하고 아래로도 내려가지 못하는 계속해서 이제 스키장으로 치면 슬로프에서 내려온 다음에 쭉 가야지 리프트를 타러 가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내려오자마자 멈추면은 이제 못 가는 거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을 때에도 바로 탈 수는 없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평지와 같은 곳에서 머물러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는 게 좋겠고요. 약간 높은 평지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 흐름이 변할 가능성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좀 전에 문희 위원님께서 네네. 말씀 주셨겠지만 저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1년 가까이 금리 동결을 가져가는 상황에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아니라 얼마나 더 갈지가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가는 기간은 약 반년 정도 더 지속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내년 3분기 아무래도 수정 경제 전망이 발표되는 분기의 두 번째 회의에서 금리의 조정, 그때는 인상이 아니라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금리 인하 시그널은 내년도 2, 4분기, 그러니까 4월 또는 5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월, 5월이면은 네. 미국하고 나서 혹은 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어떨까요? 지금 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네.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지난달에 나왔을 때 제가 출연했을 해서 말씀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내년도 두 번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세 번에서 네 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세 번에서 네 번을 하려면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아니라 2, 4분기 정도부터 금리 인하를 해줘야 3, 4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이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그럼 보수적으로 볼 때 교집합은 내년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하구나. 그럼 우리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하는 데는 연준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네. 있겠죠. 다만 2019년에도 그랬었지만 6월 달에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를 했었고요. 금리 역전이 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다른 부분에 대한 경계심은 있겠지만 방향성이 같은 상황에서 인하나 인상에 대한 타이밍이 상이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회의 일자만 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이견이 없을 때에는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자들의 외인 자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매우 낮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이 한국은행의 목표를 보면 네. 존재 이유랄까요? 목표를 보면 제1번으로 사실 물가 안정을 네. 꼽기 때문에 이게 우리도 목표로 하는 게 2%대잖아요. 네. 이렇게 내려오려면 좀 약간은 아직은 좀 요원해 보이는데. 그렇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키장을 네. 다시 비유를 드리자면 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네. 그 스키장 슬로프에서 내려왔는데 아직 내려오는 그 평지로 다 가지는 못했다. 물가 안정 목표제 2%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슬로프의 끝은 보이고 있다. 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 2%를 터치한다고 해서 한국은행이나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당국자들이 바로 물가 안정에 우리가 이제는 확신을 했고 안도한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쭉 내려가서 더 가는 모습들이 보여야지만 그때 확신을 하고 물가 안정 다음의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강조를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체크포인트인데 방금 말씀드린 물가 네. 이 부분이고요.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 요인을 굉장히 빈번하게 총재께서 그렇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왜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유가가 상방에 대한 부분들을 후행적으로 통화당국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가가 어떤가요? 둔화에 대한 네. 우려 때문에 수요가 수요단에서 작아지면서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변화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멘트는 없었기 때문에 코스트 푸시 인플레, 공급층 요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로 상방 리스크를 경감시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기후가 에너지. 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네. 물가 중에서 디맨드 풀, 수요층 요인인데 이는 개인 서비스 물가와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 개인 서비스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조금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레벨이 여전히 4% 내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은 이제 이게 핵심이죠. 뭐예요? 부동산 시장과 직결되는 가계부채입니다. 근데 지금 지표들이 나오는 것부터 지금 서울 강남권도 약보합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서울은 거의 보합세이기 때문에 월간 지표로는 12월 전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세 구간으로 접어들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금통위에서 하는 총재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가계부채는 부동산 문제고 부동산 문제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즉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가계 신용, 가계 부채에 대한 지표가 QOQ 기준으로 약 20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주담대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9월 말까지는 특례 보금자리론, 그렇죠. DSR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분기까지를 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이제는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좀 매파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시장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번 금통위에서 수정경제전망이 발표됐는데요. 물가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물가 상방 리스크 요인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성장에 대한 부분이죠. 한국은행은 올해 1.4, 내년 2.2%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 1.3, 내년은 2.0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내년도는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파인 튜닝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회의에서는 2.1까지 내년 성장률을 내릴 것 같고요. 올해 성장률이 1.4가 될지 안 될지가 관건이죠. 근데 한국은행이 1.3으로 내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희는 지표상으로는 1.3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 관심들 가지시는 반도체가
하반기 초반부터 좋았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수급들이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공급 감산에 대한 소화를 했고 이제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추석 전후부터였습니다. 좀 기간이 짧았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좀 초반부부터 하반기 초반부부터 치고 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꽂히는 숫자들이 조금 저는 미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가 4개가 있습니다. 일단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두 번째는 뭐 물가 관련돼서도 뭐 유가, 에너지 이 측면에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뭐 수요단에서의 문제, 가계부채 문제, 수정경제까지 짚어봤는데 워낙 또 부동산도 잘 분석을 우리 팀장님이 해주셨었으니까 이 부분 좀 여쭤보면 내년에 이 특례나 올해 가계부채를 좀 많이 이끌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특례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 완화 이런 것들이 많이 옥죄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년에는 또 새롭게 뭐 신생아 관련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또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특례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가계부채가 많이 늘 거다라는 예측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작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례보금자리로는 가격에 대한 부분과 DSR을 굉장히 대폭 완화해줬기 때문에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결정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신생아 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만큼 다양한 정부의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께 혜택을 주고자 하는 대책인 건 맞는데 뭐 앞에 글자 그대로 신생아라는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조건이 딱 붙어 있죠. 이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 구조,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급감을 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대출 하나만으로 신생아를 낳을 것이며 그리고 신생아를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로 바로 이어질까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연초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괜찮았었던 부분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 레벨이 다시 올라왔다가 최근 11월 달 좀 내려가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주로 쓸 수 있는 CD 금리나 금융채 금리는 국고채 금리만큼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려간 것도 정부 압박이 좀 있었잖아요, 은행권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일단은 CD 금리는 왜곡이 조금 심한 상황이 있고요. 금융채는 아무래도 국고채 금리와의 크레딧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많이들 쓰시는 금융채 3개월, 6개월짜리는 국고 대비 60bp 정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스프레드가 안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크레딧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온기가 퍼지고 있고 아직 안 간 구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리 레벨 메리트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거를 말씀드려요.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번에 연초에 많이들 좀 부동산 시장 서울 중심으로 들어왔었는데요. 금리가 내려가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다시 올라갔고 지금 시장이 바로 반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이 가계부채가 늘기 위해서는 결국에 레버리지를 쓴다 써서 주택시장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인데 2012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확연하게 다릅니다. 2012년도 금리 인하 국면이었고요. 2016년도 금리 인하의 막바지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은 자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2015, 16년은 어땠나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빚내서 집사라. 뭐 당사자는 하셨다 안 하셨다 뭐 그건 있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빚내서 집사라 할 때는 자산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달랐다는 거죠. 자산 가격에 대한 기대감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계 부채와 정말로 현실적으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는지를 보여주는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조금 보는 부분은 자산 시장의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될까? 금리는 지금 시장금리, 국고금리는 내려가고 있지만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세가율이 아직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질 때는 가격, 매매가격의 상승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1에서 1년 반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그 국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특히나
지난 2022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쭉쭉쭉 빠지면서 2천 건 이하로 된 것이 작년 상반기부터였는데 6개월 정도 뒤에부터는 매매 지수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차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2023년 10월은 2천 건이 넘지만 11월 거래량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2천 건 이하 내외로 될 가능성이 높고 12월은 완전히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매 지수 쪽 후행하는 매매 지수 자체가 23년 12월 또는 24년 1월부터는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월간 기준으로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 참가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은 적겠죠. 네. 워낙 부동산 쪽도 분석을 잘해 주시니까 질문 하나라도 이렇게 쭉쭉쭉 또 데이터가 나와서 감사드리고 FOMC도 앞두고 있고 일단은 네. 그 앞서서 우리 금통위가 내일이기 때문에 체크포인트 중에서 과연 하느니 가계부채 쪽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멘트를 할지 뭐 이런 부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부동산까지도 짧게 짚어봤습니다. FOMC 얘기해보죠. 12월 초에 바로 또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올해 마지막 FOMC 때 역시 동결. 맞습니다. 네. 네, 저희는 꾸준히 동결 기조를 말씀드려왔었고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시장 참가자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이제 PC 나오는 부분 좀 봐야 되겠고 월러 이사가 이제 좀 매파적이었었는데 멘트가 조금 비교적 중립적으로 돌아온 네. 것 같습니다. 다만 안도하기엔 좀 다소 이르다. 왜냐하면 무브 인덱스가 42주 연속, 그러니까 미 국채 변동성 지수가 42주 연속 1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회한다라는 것은 재료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것인데 지금 레벨이 과연 더 강세 재료를 반영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물가는 어느 정도 안도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지만 네. 레벨 자체는 아직 물가 안정 목표제와는 괴리가 있다. 아. 그러면은 우리 물가 이제 다 내려왔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인가? 힌트를 주지 않는다라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금리 레벨이 미국채 2년이 4.7, 10년이 4.3인데 5에서 15bp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는 북클로징이 되기 때문에 호가가 매우 얇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변동성이 높다라는 것은 과연 강세 재료의 민감할 것인가, 약세 재료에 민감할까, 민감할까에 대한 결국 배팅인데요. FOMC가 있는데 강세에 배팅하기는 다소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레벨에서 경계심이 표출이 되면서 금리 레벨이 소폭 반등을 하는 흐름이 될 것이고 FOMC는 비교적 매까지는 아니지만 중립과 매 사이에 있는 멘트 정도로 나오면서 동결을 할 것이고 이를 해석하는 것은 이제 포즈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 포즈가 길어지게 되면은 스탑으로 바꿀 때가 될 것인데 이는 내년도 1분기 말, 2분기 초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팀장님께서는 지금 뭐 변동성 정도 또 인하 기대감 네. 인하에 대한 멘트가 안 나왔을 경우에 뭐 실망 이런 정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인하 기대감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네. 시장이 굉장히 반영을 좀 네. 미리미리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도 안 나온다고 뭐 굳이 실망을 할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다만 9월달 네. FOMC가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10월달에 금리 레벨을 쫙 올렸었죠. 생각해 보시면 그때 핵심은 12월 말에 연준의 점도표가 5.6%로 5.75%까지 올린다는 거였고 내년도 말. 24년도 말에 금리 인하 횟수가 두 번에 불과했었던 네.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한 네 번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이면은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냐. 금리 레벨을 더 높이면 어떡하냐.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10월간도 다르게 금리 인하에 대한 배팅이 3회 또는 4회지 않습니까? 그럼 점도표가 5.1이 아니라 내년도가 왜냐면은 올 연말이 5.6이 아니라 네. 5.4로 될 거니까 하향 조정이 될 것이고 5.4에서 5.1로 가는 거는 1.5의 인하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4.9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하향 조정이 되는데 그는 횟수는 변동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점도표에서 4.6 정도로 떨어진다라면 시장도 인하에 대한 힌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4.9가 나온다라면 아직 연준은 바뀌지 않았구나.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좋아요. 12월 이제 FOMC도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봤고요.
채권시장 얘기 좀 해보죠. 네.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좀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 국고금리 레벨은 좋습니다. 그런데 크레딧 시장은 짧은 단기채 중심의 여전채 쪽만 좀 온기가 있고 다른 부분들은 아직 스프레드가 본격적으로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기간 투자자들은 10월 달에 매도 결국 손절에 대한 부분들 부담을 많이 안으면서도 했었는데 11월에 네. 10월에 금리가 올라가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11월에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매수는 많이 붙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포지션 구축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겠죠. 부담감이란? 부담감이란 연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영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계부를 세우잖아요, 네. 누구나. 그에 대한 부분들을 이 정도에서 하고 확정을 짓자라는 것인데 11월에 다시 포지션을 구축하고 12월에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너무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본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는 그렇고요.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매수세가 강합니다. 그래요. 특히나 10년물 이상의 장기채 중심으로 매수세가 만기물별로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19조 원 정도 중에 약 15조 원이 비국채, 크레딧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조 원이 넘었는데 절반 이상이 국채 쪽에 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국채 시장의 장기채 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축을 개인들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이 되면 조금 약해질 것 같고요. 12월이 되면 조금 아무래도 개인들의 매수세도 조금 약해질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호가가 얇아진다. 그러니까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커진다라는 것은 매수세도 매도세도 잘 없기 때문에 변동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채권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홀드를 하면은 이자가 나오니까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년 초부터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붉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선제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고 타이밍을 보시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국면이 끝났다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시장 금리는 내려가는 쪽에 방점을 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상은 끝났다. 그런데 인하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4년에 온다라는 네. 어떤 그런 공감대가 조금 더 강하게 형성이 맞습니다. 된다면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간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연말이라는 이유로 좀 주춤하다면 내년으로 네. 그게 또 밀리는 거 아닐까요? 연초에는 이제 빌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상황이고 지금 발행 시장도 연말에는 다 한국은 기재부에서 발행하는 국고채 경쟁 입찰 물량도 4조 원에 불과합니다. 크게 줄일 정도로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발행 시장 다시 돌아오고 회사채 시장도 발행이 되면은 기관도 이를 수요 예측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채와 비국채 모두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특히나 연초에는 좀 강하게 들어오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금리 레벨이 좀 내려왔다가 다시 설날이 2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월 말, 1월 초는 그냥 이렇게 가고 1월 중순에는 빌딩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1월 말에서 2월 초에는 설의 연휴에 대한 부담감과 또 포지션 정리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리 레벨은 여전히 출렁출렁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매우 적극적으로 채권 포지션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변동성이 좀 있다. 좀 큰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요 시기에 채권 얘기하는 게 사실 네. 재료가 그렇게 뭐 많지 않아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 이맘때를 생각을 해보면 예상과 다르게 올해가 흘러갔잖아요. 네. 2022년에 연말에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과 그러니까 내년 전망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과 23년이 좀 다르게 네. 흘러간 면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또 연말을 맞아서 약간 조심스러워지는데 네. 24년 어떻게 보십니까? 22년 말에는 네. 저도 틀렸고요. 네. 다만 반성을 하고 좀 더 네. 공부를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23년 하반기를 너무 기대하지 말자라는 스탠스를 이 자리를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려왔습니다. 네. 채권 시장
만만하게 볼 곳이 아니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짧게 치고 빠지자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뭐 투자자분들께는 아픈 기억으로 될 수 있겠지만 시장 흐름은 그렇게 좀 흘러갔었습니다. 장기 금리가 매우 1, 2, 3월에만 빠졌고 4, 5, 6월부터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사실 채권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본다라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다만 지금은 금리인 작년과 비교를 해본다라면 작년은 금리 인상이 연초에 끝날 것이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배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지금은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 것을 이렇게 직접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꺾일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점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린 게 변동성은 여전히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어떤 구간이 좋을 것이고 차익이 클 것이기 때문에 배팅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은 유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보수적으로 대응하되 이제 포지션을 좀 넓혀갈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내년 9월 WGBI 또 편입 가능성 희망 고문일 수 있지만 또 계속 나오던데 네. 가능성 있습니까 내년은? 네. 내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2년 하반기에 워치리스트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네. 2년 정도의 시차 그리고 시행령과 법령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을 하고 있는 점들이 확연히 나왔고 제도가 안착이 된다라면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이 이슈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야기, 금리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봤고요. 상상의 증권 리서치 센터 신월 투자 전략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